곰비. 응? 곰비. 아, 왜? 아, 뭐야? 왜? 뭐가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잘 맞아야 되는데. 오빠 책 한번 줘볼래? 이번엔 왜? 장학금 때문에? 아, 그것도 있고. 나도 이제 오빠처럼 돈 벌어야지. 가고 싶은 회사 있어? 비밀. 자자, 모두 집중.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할 곰비 사원. 안녕하세요, 곰비입니다. 우선님 어디 갔나? 재밌네. 저기 오네. 우선님 일로 와봐. 네, 부장님. 여기는 우리 팀 막내. 회사 정할 수 있게 사수역할 좀 팍팍 해줘. 응?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아, 당연히 기억하지. 확실한데? 무조건인데? 무슨 무조건이야. 아니야. 아니, 했다니까. 뭘 이런 걸 우겨? 오빠, 우리 그날 총게임 안 했다니까? 그냥 맞다고 해주면 안 돼?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아, 그럼 다른 애랑 했나 보다.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야, 오빠가 오늘 기껏 학교까지 왔는데 그날 뭐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알았어, 그만하면 되잖아. 바쁠 텐데 얼른 가봐.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간다고? 야, 곰비! 곰비! 집 가라. 알겠어. 그럼 나 갈게. 가란다고 진짜 가냐? 진짜 갈 건데? 이따 집에서 봐. 어? 곰비! 어? 오빠, 뭐야? 어떻게 여기서 딱 마주치냐? 역시 우린 운명이라니까. 오빠, 나 우유만 소원껏 쓸래.
오빠 그럼 우리 같이 목욕한 건 기억나? 우리 막탕에 들어가가지고 오리도 막 띄우고 거품 내주고 그랬는데 나 목욕 끝나고 나면 고양이 옷 입겠다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오빠 우리 고양이 옷 입었으니까 이제 목욕하러 갈까? 넌 뭘 이딴 걸 좋아하냐? 취향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에서 고은비 역할을 맡고 있는 장은비입니다. 고은비는 어렸을 때부터 우유만 오빠를 매우 매우 좋아했지만 말숙이 언니 그림자에 가려져서 마음이 닿지 못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한국으로 돌아와 유만 오빠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빠 불렀지. 어 완전 예뻐. 굴러가면서 봐도 예쁘고 평생 일이지야. 진짜 짜증나 우유만. 뭘 이런 걸 우겨? 알았어. 그만하면 되잖아. 바쁠 텐데 얼른 가봐. 아니 다시 화이팅 해보라고 친구한테 말해준다는 거지. 오빠 다 방법이 있지. 나 공강이라 시간 비는데 우리 학교 구경 시켜줄까? 나 사실 그날 하루 종일 떨렸어. 티 하나도 안 났지. 아 잠시 몰입을 해보자면 자기애가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10점. 실제 MBTI는 ISFJ. ENFJ? ENFP. 대책이 없이 한국으로 넘어온 걸 보면 P가 확실합니다. 안 돌린다. 아 근데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 외모로... 네. 얼굴. 아무래도 몸매는 사기를 칠 수 있지만 얼굴은 사기를 치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고조사토루요. 근데 사실 이상형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상형이 딱히 없어서 그냥 2D 남친 중에 한 명을 골랐습니다. 제가 유만 오빠를 참 많이 좋아하지만 찌질하고 못생겼기에 뭐라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고조사토루를 고르겠습니다. 제가 웹툰 광이어가지고 항상 웹툰을 달고 살아요. 저를 보고 여기까지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촬영도 열심히 임해가지고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만나요.